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등호 보이로 등호 여형 논문으로 논란에 휩싸인 뒤 성형 수술을 받았던 보경. 이후 이집트 여행을 다니며 유튜브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모든 영상에서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숨기고 다녔던 그는 팬을 만나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평가받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 보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경TV에 깐복끼리는 이거 내 거가 없는 거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보경은 이집트에서 거주 중인 가족 후 보경 팬 애칭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만나고 싶다는 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빠르게 알아갔다. 특히 보경은 반년여 만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기뻐하기도 했다. 또 보경은 팬에게 성형수술한 얼굴을 평가받는 시간도 가졌다. 장장 8시간 30분이 걸린 대수술 이후 팬에게 받는 첫 평가였다. 보경 역시 긴장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팬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덤덤했다. 팬은 근데 저 솔직히 진짜 많이 안 바뀐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보경은 팬의 반응에 놀란 듯 똑같아? 진지하게 말해봐 예전이랑 비교해서 어때라고 다시 한번 되물었다. 보경의 거듭된 질문에도 팬의 반응은 변치 않았다. 팬은 똑같아 보인다며 완고한 반응을 보였다. 팬의 솔직한 반응에 보경은 당황한 듯한 모습을 재차 보였다. 팬은 끝까지 안 바뀐 것 같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형은 전부터 잘생겼어 가지고 라고 말하며 상황을 매듭지었다. 이후 보경은 팬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탁구를 하는 등 가족 후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경 반응 너무 웃기다. 8시간 걸린 수술인데 얼굴 너무 궁금하다. 오랜만에 팬이랑 떠드는 모습 보니 깐복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경은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논문에 박제된 뒤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보경은 해당 논문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전국적인 쓰레기 여성 혐오자가 돼 있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보경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며 지난 5월 9시간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2주 후 방송에서 보경은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을 하는 게 이제는 자신이 없다며 성형 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